다섯 번째로 소개할 카페는 아카하마 커피입니다. 이렇게 읽는 거 맞겠죠? 처음 치앙마이를 방문했던 2016년 길을 지나다가 사람이 바글바글 모여있어서 가게 되었어요.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하고요. 2010년부터라고 쓰여져 있으니 벌써 10년이나 된 카페입니다. 바깥에는 물론 가게 안에도 사람이 많았어요. 빈자리가 생겨도 금방 차고 자리가 없어서 테이크아웃을 해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. 메뉴를 볼게요. 메뉴는 칠판식으로 카운터 뒤에 적혀 있고요. 아메리카노 50바트입니다.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치앙마이 전체 물가가 올랐다는 말이 실감이 나네요. 지금은 50바트가 딱 보통의 가격인 것 같아요. 아니 이제 커피 전문점에서 50바트면 좀 싼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. 치앙마이에 대체 밀크티가 많아서 타이티나 라떼류를 자주 즐길 수 있는데 아쉽게도 대체 밀크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요. 그래도 오래된 카페라 시스템 자체는 잘 되어 있어서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문을 받고 만들고 서빙까지 착착 진행되는 곳이었어요. 화장실은 내부에 있지만 이곳도 남녀 공용 단 한 개뿐이라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. 금세 커피가 나왔습니다. 커피가 엄청 맛있었어요. 진짜 와 할 만큼 너무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. 현지에서 여행 왔어요. 커피 원두로 사먹고 재미있네요. 자금이 재미없어. 자금은 재미없지만 이 맛있는 커피를 한국에 돌아가서도 즐기기 위해 양양은 고민 끝에 원두를 사갔습니다. 여기 치앙마이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대형 쇼핑몰 쪽뿐인데 저희는 올드시티에만 있어서 거의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떠나기 전날 양양은 한참을 고민했어요. 하지만 지금 사갔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맛있는 커피를 맛보고 있겠죠? 예! Yeah!